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를 뭐 예를 들자면은 그분이 이제 뭐 친구 생일 이제 뭐 식사 자리를 가는데 그분은 동생을 위해서 뭐 케이크랑 꽃을 준비를 했어요. 뭐 여자친구는 이제 꽃다발이 없는 게 조금 뭔가 아쉽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분 같이 좋으라고 이제 좀 꽃다발을 큰 걸 준비를 해서 거의 한 사람만한 걸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만 그 가게에다 얘기를 해놨어요. 이렇게 이런 애가 두 명이 올 거다. 그러면은 대단하다. 디저트 나갈 때 꼭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 꽃다발의 주인공은 누구야? 여자친구 거죠. 친구 생일인데 생일인 친구보다 꽃다발이 더 큰 거예요. 그렇지. 친구 생일인데 차라리 친구한테 꽃다발을 전달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. 아니죠. 왜냐면은 저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. 근데 누가 뭔데 모르는 사람한테 꽃다발을 주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까봐. 아니면 그 이벤트를 하지 말지 그랬어. 그래. 그러게요. 그래서 어떻게 반응이 어땠어요? 근데 그분은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. 아 다행히도. 네. 그러면 다행이네요. 약간 오열할 정도로. 아 오열을 했다고? 오열했대. 어머. 살면서 이렇게 큰 꽃다발은 처음 받아봤다. 그래서 막 자기 SNS에 동영상을 막 찍어 올리고. 근데 꽃에 비해서 포장지가 너무 크긴 하네요. 포장지는 사람만 하긴 해. 과대 포장이다. 과대 포장.